유력권자 이름 아 요즘 그 것으로 쓰지 이런 게 코시로 맞아 유력권자가 유력권자가 다릅니까? 똑같이요. 그래서 언제 연면시비 말입니다. 요걸 연면시비를 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연면시비를 하고 물을 조금 시키더라 나 하루 정도 물을 안 주거든요. 그 밖에 물이 떨어진대요. 우리가 지금 물을 좀 자라고부터는 물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행동을 더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줄 때면 쉽게 내려갑니다고. 아니요. 그래서 우리 아니요. 그럼 조금만 마르고 나면 뭐 그날 또 물로 조금 감겼다 이거. 그렇죠. 아. 그럼 횟수를 땡기는 거죠. 예. 그 대신 좀 마디를 좁히라 그러면 설탕 양을 늘리면 됩니다. 설탕 양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마디를 7개가 이마타당 같으면 8개, 9개가 들어가요, 그 속에. 백설탕, 흑설탕은 그런 큰 게 없습니다. 백설탕이 좋습니다. 싸고. 백설이. 예. 왜 이렇게 길게 심는 게 이제 대두되는데, 종순이 좋으면, 길게 심으면, 긴 뿌리가 많이 나버려요. 이 긴 뿌리가 나왔을 때, 요게 시들어버리면, 요게 고구마가 안 만들어져요. 시들어버리면 고구마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 작년에 강회장님 심어놓고 가는 게 싹 다 말라버리니까 고구마 하나도 안 만들어지잖아요. 예. 빼빼한 거 심어가지고. 근데 안 시들어질 수가 없어. 심어놓으면 빛이 나가지고. 그 이제 원리 지금 배우시라는 거죠. 방법을. 이때까지 우리가 종순을 살을 찌어가 만들어놨는데, 요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긴 뿌리만 나왔을 뿐이지, 이게 고구마 구실하는 그 방법이 안 된 거죠. 예. 여기에 안 시들어야 된다는 거죠. 잎이. 안 시들면 얘가 전라도에서 덮었잖아요. 꺼내잖아요. 꺼낼 때 되면 긴 뿌리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옆면 시들어버리면 좋은 영양소 가면 이 긴 뿌리가 내려가서 고구마 만들어지면 잔털이 잘 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여행내가 여기 잔털이 다 퇴화되어 버립니다. 싹 녹아요. 싹 없어지면 여기 싹 녹고 고구마 살살 만들어요. 아주 예뻐요. 근데 요게 잎이 말라버리면 얘는 안 만들어집니다. 요놈이 굵어지기 시작해요. 네. 굵어지기 시작해요. 고구마 잎이 덩굴이 살짝 자랄 때 이미 뿌리는 다 내려와 있고 요 시기에 잎에서 좋은 영양소가 내려가야만이 껍질이 소화를 시켜서 요 영양소 안으로 들어가요. 껍질 두꺼운 게 고구마, 당근, 무, 우엉, 이런 인삼, 이런 종류 있죠. 그럼 잎에서 내려온 영양소를 바로 소화시켜서 안으로 고구마를 만들어버려요. 자기 과육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요 시기에 영양이 깨끗하게 내려와야만이 신백인 고구마 없습니다. 강의님 작년에 신백인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한 털도 없죠. 근데 작년에 말랐기 때문에 여기 고구마가 안 달리고 이쪽에 달리죠. 늦게. 그럼 한 달 정도 늦어져요. 우리가 시들어버리면 약 한 달 정도 늦어집니다. 요 있는 고구마 뿌리를 못 쓰는 거죠. 긴 뿌리는 만들어서나 요 잎이 말라버리면 여기 고구마가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 영향했다면 여기 멀리 가서 여기서 만들어지세요. 조금 모양 형태도 안 좋은 거. 아예 연면식을 안 했다면 또 어떤 형태가 되냐면 길쭉하니까 쭉쭉 가다가 고구마가 구멍이 뻑뻑뻑 뚫리게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런 건 여기에서 뿌리가 났다는 소리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영향이 작으면 뿌리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여기 뿌리가 발달해요. 전라도 백만평 전체의 고구마를 깨끗하게 만들어줬어요. 고구마가 깨끗합니다. 왜? 고구마 종순을 잘 키우고 힘있게 만들어가 안 시들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종순의 역할이 아주 큰데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종순을 굵게 키웠을 때는 길게 심으면 긴 뿌리가 아주 많이 나와요. 안 시들고 잘 살아버렸다가 고구마가 엄청 달려버려요. 만장을 해요. 조기 수확이 안 됩니다. 많이 달렸기 때문에 더디 크겠죠. 우리는 고구마를 종순을 굵게 마디를 쪼리서 마디를 좁게 굵게 키워서 직립으로 심어야 됩니다. 조기 수확이 직립으로 심어서 조기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만작 형태로 심어버리면 고구마가 다른 형태로 나와요. 많이 달리면 늦게 캐요. 이거는 고구마를 만작하는 형태, 늦게 캐는 거. 조기 수확 형태는 직립으로 쓰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내리니까 직립을 해도. 관계 없어요. 똑같아. 예. 작년에 강회장님 그 뭐 거의 직립을 심었죠. 초자가 돼가지고. 아무 데나 꽂아가지고 길쭉한 거. 관계 없습니다. 내리가지고 여기에서 덮인 만큼 이게 밑에 끼 작용을 안 하는 것도 시들었으면 쉐이프 나올 때 다시 연면식을 해서 내리면 여기에서 또 내리. 그러면 늦어지죠. 진입을 지금 깊이 들어가죠. 그 대신 깊이 들어가요. 그걸 또 많이 달리면 똑같잖아요. 마디수가 적게 심어야 된다는 거죠. 마디수를. 진입을 하고 마디수가 적게. 그렇죠. 마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눕힌 거나 직립한 거나 마디수 길게 심으면 똑같아져. 쟤들은 안 입히면 고구마 알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 그건 가짜였지. 그 방법이 이제 말씀드린 게 고구마는 긴 뿌리는 잎이 덩굴의 굵기나 잎의 크기에 따라서 나온 양이고 긴 뿌리는 그 상태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이 긴 뿌리에다가 잎의 영양이 좋은 영양소가 내려야만 잎이 뿌리가 짠뿌리가 태화된다는 거예요. 고구마 만들어져요. 그럼 깊게 심어야 됩니까? 약간만 사선을 심어야 되겠지. 우리는 약간만 사선 이렇게가 이렇게만 심어. 그죠? 약간만 길게 중여가지고 이거는 만작을 하는 거예요. 넓게 캐는 거. 주로 연면시비는 그럼 뭐 우리는 영양제 본답에 심어갖고 연면시비 절대 안 하거든. 안 하기도 잘못 되게. 연면시비는 그럼 뭐? 그거 안 했다가는 흰백인 고구마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아직까지 여기서는 절대 안 했어요. 연면시비는 영양제나 방금 얘기했던 골드그린 골드그린입니다. 예, 그게 작년에 우리 강 회장님 전체의 고구마 최대 심어도 재배지 환경 고구마 종수는 다 안 좋은 거 흰백인 고구마는 한 톨도 없습니다. 지금은 요즘 우리는 저한테 흰백이 없어. 흰백인 거는 잎이 나가 떨어졌거나 말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강회장님께 다 말라 없어졌어요. 별로 비립이 안 좋았네. 단 새로 클 때 잎의 연면시비라 가지고 요 위쪽에 새로 달한 거예요. 고구마는 요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내려가 버렸어요. 요게 달릴 때는 멀리 가서 예쁜 게 달릴 수 있어요. 연면시비 했기 때문에. 고구마가 달리려고 했을 때 영향이 안 오면 얘가 바뀌어버려요. 고구마의 본성으로 보면 덩굴이 많이 가서 뿌리 내리면 이어서 자라도 괜찮아요. 자기는 손실이 없습니다. 고구마를 여나 안 여나.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고구마의 구조 자체가 덩굴에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식이 땅에 기어가면 알이 안 굵어져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기서 내리가 또 치기 생산되면 되니까 포기 일이 나가죠. 치기. 근데 치기 하늘로 덩굴이 소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치기 굵어요. 그 고구마 우리 덩굴 뒤집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잎에서 만든 영수가 원 뿌리를 오라고 그러는 거죠. 원 뿌리를 못 돌아올 때는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 뿌리로 돌아오라고 한 게 고구마 덩굴을 뒤집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어릴 때 연면시비에다 그걸 바꿔놔면 이게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져요. 강의는 작년에 안 뒤집었죠. 한 번도 안 뒤집어도 문제였잖아요. 어릴 때 조그만할 때 방법을 바꿔놔면 여기서 일 다 해요. 그런데 어릴 때 초기에 심어놓고 그 짧은 시간에 연면시비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얘가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고구마가 없어져버려요. 이 고구마 저 유튜브나 그 자료 밝히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 자료가 많이 저 황금을 놓고 얘는 많이 없을 겁니다. 작년에 저 여주에 가서도 거기도 매천평 하는 걸 또 그대로 지도해 줬거든요. 또 산청에 여기 또 다른 동농가도 해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그 집에 조금 늦게 연면시비 해가지고 요거만 힘이 짜잔하게 들었어요. 여기 연결이 안 되고 요거 한 힘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 힘이
힘이 만들어지다가 풀려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저 재배 방법 제가 지금 얘기 고구마 심어놓고 나면 이제 그 이파리가 안 쓰러져 뿌리 흙을 묻어놓거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되면 흙을 걷어피고 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뜯어서 이제 올려놓으면 뿌리가 많아 시들지고 그래도 좀 뭐 살고 살고 이제 종놈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농사를 짓는데 그 선생님 말 같은 이 빼앗올리가 거기에다 이제 그 거석을 해줘야 된다. 연면시비를 해줘야 된다. 네.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 시대이기 때문에 밭 전체 쿨러 설치하면 그 우리 황금을 놓고 상주에서 한 분은 감자 캐내고 고구마 심어가지고 고구마 또 그대로 똑같이 캐요. 그 농사 돼요? 예. 감자 심어도 감자 캐내고 감자 캐내고 6월 말경에 심어가지고 맹물 쿨러를 돌리고 연면 시비하고 정상적인 고구마를 열리가지고 팽당 소매로 하니까 직판을 하니까 팽당 35,000원 소득을 해. 그럼 거기는 그러면은 저 팽당 몇 킬로씩 나왔는데요? 팽당이? 예, 네, 그게 여기보다 많이 나올걸요? 그게 몇 킬로가 나왔는데 7킬로 나왔는데 그걸 알아야, 그 값을 알아야 그게 뭐 이게 확실히 아 효과가 있다 없다는 말이지. 아, 많이 나왔다 그러면 아, 그건 안 믿으면 안 해. 돼 중국 본인이 중국 국물 많이 나왔다 그러면 팔고야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이 생각이고 감자가 먹고 나면 남은 이식값이 낮아요. 그렇죠. 감자가 많이 먹어. 감자가 먹고 나면 이식값이 떨어집니다. 감자가 먹고 나면 우리 고구마 이제 이식이 나올 건데 재배지 이식 그것도 먼저 가르쳐줘야 됩니다. 재배지 이식이 0.8에서 1.2까지가 좋더라고요. 0.8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토양의 이시가 그 전라도에서 땅 뒤집으면 이시값이 없어요. 거기다 100평에 하나면 0.8이고 100평에 한 포 반을 하면 200평에 세 포를 하면 1.2가 이시가 나옵니다. 집이요. 저는 지금 쪽파를 심으놨는데 쪽파도 캐고 난 다음에 고구마 심어도 되겠네요. 측정을 하면 됩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예. 쪽파 지금 이시가 얼마입니까? 모르지 아직. 안 재봤어. 쪽파 지금 이시값을 한 1.8 이상, 2.0대 이상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고 지금 마늘이 지금 전년도에 비로 많이 연 거는 200평에 10포를 연 거죠. 아, 그렇게 많이 예. 앞으로 10포 열려고 하는데 1000평에. 1000평에 예. 1000평에 10포 열면 이시값이 한 1.8 그 쪽파에서 비료를 많이 한다면 좀 남아 있을 때는 적게 하면 쪽파가 뿌리가 많아가 많이 먹을 거 없어요. 아, 예. 네. 쪽파가 남아 있어 보인 0.5 이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열포하면 1.3 정도 되니까 맞게 괜찮아요. 측정하면 됩니다. 아까 측정한 방법 센티미터 해준 거 그 땅을 꼭꼭 밟아가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딱 땅을 파가지고 들고 꽉 잡으면 돼요. 이 센티미터. 뿌리 작물도 저런 거 비료 효과 훨씬 되겠네요. 예. 쪽파를 재배하신다면 서산 쪽에 쪽파 기술을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예. 요거 가지고 측정하였어요. 쪽파 기술. 측정 값이 맞아야만 생산량이 좋습니다. 와실나무들은 사과, 당감, 배, 포도, 자두 얘들은 이시값이 1.0이란 안동에서 사과 제일 잘 농사 지은 집에 가보면 측정값이 1.0이에요. 0.7하고 1.0하고 사과 맛이 달라요. 맛이. 예. 비료값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감자 먼저 생산하고 그 다음에 부작으로 고구마 열면 되겠네요. 그렇죠. 단 종순이 뒤에 끼 따라오는 종순이 좋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 베이스고. 그렇죠. 근데 그 종순이 내가 재배가 좋은 걸 안고 있으면 100% 성공합니다. 작년에 상주에 운 좋게 고구마 종순이 굵은 게 왔어요. 그때 6월달에 샀는데 종순이 완벽하게 좋은 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성공하죠. 종순이 뭐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강 회장님처럼 작년에 가는 게 와버렸다면 쿨러 돌리고 물을 주면 종순 그 살이 빠져서 긴 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전작기에 뭘 해서 안 된다 하는 거는 요 종순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분석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예, 고구마 종순이 좋아가지고 우리에서 알이 내채지고 나서는 눈코리 그 좀 우짜라서 게 아닙니까? 아까 요 설탕하고 염화가리 영양 채가지고 잡아라 그랬잖아요. 잡아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달아나는 걸 고구마에다 에너지를 갖다 집어야죠. 잎에 가리 함량이 늘어나면 약간 노란빛을 띠게 돼 있어요. 그 고구마는 물 500에 염화가리 5kg여도 괜찮아요. 그 더운 7월 달에 하고 해도 7, 8월 달에. 그 고구마 넣으면 염화가리가 급격히 얇아지니까 거기다가 다시 설탕을 넣어서 잡아준 거죠. 그 다음에 맛있게 하는 칼라를 처음 해준 거고, 칼라를 하는 영성 물 500 1.5 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것만 바뀌어요. 우리가 생산하는데. 근데 스파크 선생님, 우리가 그 살 때는 고구마는 염화 칼이보다도 항상 칼이가 좋다고 우리가 배우긴 그렇게 하더라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염화 칼을 쓰는 것이 잎으로 뿌리는 거는 황산가리가 그대기 많아가지고 찌꺼기가 많아서 녹고 언제 녹아 뿌립니까? 근데 그 고구마 좋아하는 건 황산가리를 좋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강의 맛이 없던가요? 색깔은 다 완벽하잖아요. 껍질 안 벗지고. 저는 염화가리도 쳐봤지만 황산가리 중에 역시 잘 녹게 또 네. 제조되어 놓은 그걸 찾아서 먹었습니다. 황산가리를 쓰면 단점이 있어요. 올드 칼라고 결합을 일부가 마지막까지 삽니다. 아 문제 생기네요. 그렇죠. 희석했을 때는 되나 흡수된 건 되나 잎에 남아 있는 잔량이 가서 마지막 단에서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분자 결합. 그런 그래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제가 안 쓰라 캔 원인이 분자는 마지막에 농축이 됐을 때 서로 결합을 안 해야 되는데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황이란 자체가 그 속에 또 따로 있습니다. 선생님, 그 요즘은 고구마 같은 미생물도 많이 해치는데 그거는 별거랑 상관이 없습니까? 미생물 쓰면 다른 그 우리가 부숙되지 않은 예. 그 유기물 예. 그런 걸 갖다 그 뭡니까 부숙을 시키기 때문에 그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좋죠. 상관없다고 예. 다른 그 미생물이 다른 잡균들 활동을 좀 잡아줘요. 잡균들 균은 똑같은 균인데 서로 잡아먹진 않아요. 그런데 그 원 그걸 없애주면 우리가 부숙되지 않은 그 뭐 축분이나 이런 걸 썼을 때 토양에 선충이나 이런 걸 생길 걸 미리 많이 그 대비 유기물을 부수고 시켜버리면 선충이 줄어들죠. 고구마에 좋다고 유박 같은 거 많이 쓰면 자칫 잘못하면 선충이 많이 생기겠죠. 고구마 유박 써도 됩니까? 우리는 대비를 했잖아요. 써도 괜찮아요. 맛이 어때요? 맛이 있지. 맛이 있지. 아유 강사님. 최근 간에 그 연휴 시비가 하고 알을 많이 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고구마가 그 고구마 손이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고구마 손이 넘치면 햇빛을 못 보고 하면 알이 없거든요. 으깨시는 그런 건 없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설탕은 염화가리야. 아 설탕. 그런데 넘치기 전에 설탕 근데 넘치기 전에 알 들이는 방법은 여기 다 있습니다. 넘치기 전에 알 드는 방법 여기 있기 때문에. 크게 넘치지 않습니다. 먼저 알이 안 되니까 넣고만. 예, 그게 알이 안 드는 주된 원인이 먼저 다른 곳이 있죠. 우리가 알이 안 들어요. 알이 안 드는 모습을 보면 왜 알이 안 드느냐? 이게 고구마를 심었는데 요놈이 몇 개 나왔냐는 거죠. 개수가 적게 나온 거는 근데 이거 나온 게 달라요. 요렇게 가는 거는 고구마 안 생기는 뿌리고 요렇게 바로 직립으로 가는 게 고구마 생기는 거거든요. 직립으로 간 게 몇 개냐는 거죠. 어릴 때 안 캐봤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구마 어째 생기는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는 아까워서 안 해봤단다. 전 전라도 가서 무진장 캐왔어요. 우리 것만 캐오는 게 아니고 타 농가 것도 그냥 주인 없을 때 그냥 봤어요. 그 옆에 간 사람을 해서 그걸 전체를 분석해서 데이터 자료를 해서 문서화 다 만들어놨어요. 컨설팅을 했을 때는 말로 해야 되는가 글로 써요. 글로 써서 완벽한 데이터를 내야 돼. 잎의 당도, 줄기의 당도, 덩굴의 당도, 고구마의 당도 다 재가지고 해놨습니다. 뿌리 나온 개수. 이 우리가 고구마를 요게 만들어졌다 해도 고구마 비닐이 밑에서 가래기 들어있을 때 꺼낼 때 머리는 안 끄고 입만 꺼냈으면 요건 긴 뿌리만 나와있을 뿐이지 알이 안 들어요. 요 이파리 요 몇 장까지 일을 못하거든. 그러면 요건 뿌리가 많이 있고 알이 안 들어요. 긴 뿌리는 나와있으나 살이 안 쪄요. 맹탕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첫 순 나가는 요거를 상당히 중요시지. 여기다 영향을 줘서 살을 찌우지야만이 내려가면서 고구마를 만들어버려. 그 우리가 안 들은 게 요 개수가 몇 개 나오냐에 따라서 덩굴의 굵기를 알 수 있고 심을 때 시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전라도 그 분석해놓은 거 보면 이 고구마 종수는 심기 전에 덩굴이 시들거나 뜸살이 찼다고 나온 거 있어요. 고구마 딱 키워가지고 분석해야죠. 그 밭 전체에 고구마 지금 굴치한 자리는 고구마가 긴 뿌리는 만들어졌으나 고구마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대 부대에다가 담아 갖다 놓는데 며칠 지나서 잎이 시들다는 시들거나 뜸살이 찼다. 고구마 심은 한 걸 캐가지고서 분석해 줍니다. 덩굴이 많이 나갔을 때 심을 때 하나도 안 보고도 분석이 된다는 거죠. 고구마를 가져오면 오늘 가져왔다면 그 고구마 자체를 보고도 분석이 가능해요. 이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 먹은 거는 제각각 다르거든요. 삶아 보면 또 더 다르고 고구마 껍질만 사랑사랑 까져요. 그러니까 고구마 삶으면 껍질만 사랑사랑 까지죠. 제일 그 껍질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구마 힘이 배긴 종류 같으면 껍질 그 안에 두꺼운 거 그걸 까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황금을 놓고 있는 거는 고구마 껍질만 싹 까져요. 그 껍질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어. 그것도 버리기 아까워. 그리고 삶아놓으면 꾸리배이 나옵니다. 진득진득하게 꾸리배이 나와요. 고구마가.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마를 종수를 잘 키웠을 때 빨리 캘라 그럴 때 심는 방법도 이 방법을 하면 굵어서 개수가 너무 많이 열어버리기 때문에 늦댑니다. 아셔야 될 거예요. 너무 많이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종수를 심는 걸 사선으로 짧게 깊이 박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고구마를 조기 수확해서 소득을 내려면 심어놓고 잎을 안 시들게 쿨러를 설치해서 물을 뿌려서 잎을 살려야죠. 살리고 물을 뿌리고 나면 잎이 살이 빠졌기 때문에 연면시빌에서 잎에 다시 살을 끼워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구마가 잘 자라요. 상주에는 그걸 그대로 쉽게 가르쳐줬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네. 그 고구마 뿌리 만드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